외도 뉴스캐스터 이현서입니다. 네, 오늘은 짠! 뭘 하려고 저를 부르셨죠? 오늘은 스승의 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케이크 만드는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감독님 혹시 저 외도 뉴스의 유명한 똥손인 거 아시는가요? 뭘 믿고 저한테 케이크를 만들라고 하시는 건지 좀 걱정은 되는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뽑기 상자 한번 가주세요. 네, 여기 뽑기 상자. 도구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아, 이 도구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도 못 쓰는데 기구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도구를 네. 딱 세 개만 사용할 수 있게 네.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 뽑으면 되나요? 네네. 뒤집게 이걸로. 케이크로 만들 수 있으려나? 뒤집게. 조리용 핀셋. 이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생크림을 바르려면 펴주는 게 필요한데. 어떤 거 나왔죠? 아, 검은 칼로 뭘 하나? 나는 이거 뽑는 것도 똥손인가 봐, 진짜. 일단 여기 세 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걸로 뭘 이걸. 네, 그러면. 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도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케이크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사 먹으면 되지 싶어서 안 만들었는데, 우선 이렇게 빵 시트가 있고요. 이 시트 겹겹마다 이제 생크림을 발라줘야겠죠? 일단 펼 수 있는 거는 뒤집게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예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 도구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일단 네. 아, 네. 아, 이게 어떡하죠? 여기 위에는 괜찮았는데 얘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설마 얘. 그러니까 주세요. 빵을 다 갉아먹게 생겼어요, 이거는.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어버이날로 사행시 한 번. 어머나. 버려진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위기를 날 뭐 할까요? 날. 어떡해요? 주세요. 네. 스태출라라는 도구를 획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행시로. 근데 왜 하필 저는 케이크예요?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요, 저. 이거 어버이날은 이벤트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좋나요? 저 오빠랑 그 세탁기를 바꿔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다 완성을 시켰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 지저분한 부분을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해야 되지? 나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채.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카네이션은 색깔마다 꽃말이 다 다른데요. 그중에서 경멸과 실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선물용으로 마땅하지 않은 색깔의 카네이션을 갖춰주시면 됩니다. 경멸과 실망. 실망이요? 파랑색. 파랑색 카네이션 본 적이 없는데. 정답은 노란색 카네이션. 망했다. 저 그냥 할게요. 처음 알았어요. 노란색 카네이션은 드리지 않는 걸로. 그래서 빨강이랑 이렇게 분홍이랑만 있군요. 일단 카네이션 케이크니까 카네이션을 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밑에를 너무 망쳐가지고 꽃으로 가려야겠어요. 도구를 못 쓰면 소품이라도 이용해야겠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먹어요? 벌칙해서 먹게 하면 안 돼요. Nope. 아무 맛이 안 나요. 찍어 먹어볼까? 찍어 먹으니까 생크림 맛이 나서 괜찮은데. 다음에 식용꽃을 사서 먹을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케이크랑 잘라서 먹으면 떼고 먹을 것 같아요. 나라면. 저
저 근데 도구 얻을 수 있는 기회 더 있는 건가요? 카메라 정면을 봐주시고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부모님께 영상 편지? 엄마 아빠 안녕. 이번 어버이날 때 세탁기 기대하세요. 네. 여기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가져가세요. 네. 이걸 가져갈게요.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리고 데코펜으로 글자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많이 무뚝뚝한데요? 저 완전요. 애교도 없어요. 그래서 영상 편지 할 때 조금 힘들어. 네.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오. 글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하지? 이제 뭘로 꾸미면 좋을까요? 트윙클 스프링클 별 모양의 데코를 할 수 있는 건데 살짝만 뿌려볼게요. 하지 말 걸 그랬나? 여기서 그만할까요? 아 핀셋! 내가 핀셋 있었잖아요. 맞아. 왜 이거를... 맞아.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고생한다고. 저 더 이상 하면은 더 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대로 네. 뭔가 표현을 하지 못했던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어떡해! 안 돼요! 이번에는 좀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나 우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 아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 오빠랑 같이 세탁기 들고 찾아갈 테니까 지금은 조금 섭섭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됐나요? 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카네이션 케이크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직접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꽃과 함께. 이거 개미 뿌렸어. 맛은 있는데 이게 안에서 엄청 씹히네요. 왜 벌칙 같지? 네,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카네이션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 어머님께 감사드리는 말 꼭 전해주시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맞아서 스승님께도 연락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